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밴드 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공연을 안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호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호응이 왜 이렇게 조금 나오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는 요 정도 호응으로 공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호응 크게 해주실 건가요?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그렇죠. 이 정도 호응은 나와야 우리 업스가 노래를 하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업스가 이 마지막 무대인 만큼 즐겁게 놀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베이스가 아직 안 됐대요. 말 조금 더 해야겠어요. 조명 좀 켜주세요. 네. 아,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을 겪다 보니까는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사실 박수는 열심히 쳐주는데 정말 우리 공연이 즐거운지 신이 나는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표현을 마음껏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호응도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주실 거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공연을 보실 때는, 국악 공연을 보실 때는 이렇게 앉아서 박수 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나도 좋은 게 바로 추임새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추임새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정선이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떻게 하죠? 얼쑤! 또 어떻게 하죠? 어이! 또 어떻게 하죠? 좋다! 또 어떻게 하죠? 잘한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쁘다. 요거 나와야죠. 근데 제가 막상 노래를 딱 들어가면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디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친절한 소리꾼이니까 요렇게 사인을 드릴게요. 이쪽 손을 들면 얼씨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이쪽 손을 들면 좋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떡해요? 좋다, 좋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씨구. 자. 좋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예쁘단 말은요. 제가 굳이 따로 사인을 안 드리더라도 자주자주 수시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세 타령 들려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숨은 전에 풍년새